1970년 11월 노르웨이 베르겐 이스다렌 계곡에서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그러니까 사망한 뒤 화장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태워져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던 거죠. 아우,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네요. 이렇게 잔인한 수법을 보면 뭐 원한 관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 뭐 금전적 문제 이런 걸로 다툼이 있었던 건가요? 자, 그런데 말이죠. 경찰들은 당시 일명 이스다렌의 여인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부검 결과 무려 50여 개의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수면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아, 그래도 억지로 먹이고 또 그럴 수 있죠. 있잖아. 그러면은 수사가 더 진행이 되고 좀 증거가 더 나와야 알 것 같은데요. 이미 시신은 심각하게 불에 타 신원 확인마저 어려운 상황. 경찰들의 유일한 희망은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보석과 시계, 사망자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 등의 유리품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발견된 모든 의류의 라벨이 전부 제거된 상태. 게다가 다른 유리품들 역시 상표와 로고 등이 모두 훼손된 상태였던 겁니다. 자살은 아니네. 특이한 옷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사는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 옷이 만들어진 시기나 장소 이런 건 대충 추정이 가능하니까 이 브랜드가 있고 이거 택이 있으면. 그 정도로 약간 이제 치밀하게 계획해서 살해당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 며칠 후 수사가 난항에 빠질 뻔했던 바로 그 순간 베르겐의 한 기차역 물품 보관소에서 두 개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안경에서 사망자와 일치하는 지문이 발견되면서 가방이 이스다렌의 여인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조금 수사에 탄력이 붙는 건가요? 하지만 평범한 여행자의 가방이라고 하기엔 가방 속에서 여러 종류의 가발이 발견. 마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변장하려던 사람처럼 말이죠. 만약에 그 여인의 것이 왔다면 너무나 수상하고 이상한데요? 그렇죠. 왜 저러고 왜 저렇게 했을까? 신분을 숨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문득 제가 생각한 건 약간 스파이 아닌가? 정보국에 있는 직원이니까 본인의 정체를 숨겨야 될 이유도 많은 거죠. 이후 계속된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이 투숙한 호텔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체크인 당시 그녀가 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스파입니까? 여권이요? 네. 그러나 거봐. 이 역시 위조된 여권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최소 8개의 가명으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보국인 것 같아요. 스파이네, 스파이. 네. 이번에 마치 평행 이론처럼 노르웨이에서 25년 전 사건이 재현된 듯한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1995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호텔. 2805호 손님이 며칠째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자 호텔 경비원이 2805호를 찾아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들려온 총소리.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을 직감한 호텔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요.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총소리면 살인사건인가요? 근데 살인사건이면 문을 두드릴 때 일단 총소리가 들렸잖아요. 범인이 일단 안에 있거나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2805호의 투숙객만이 사망한 채로 발견. 그리고 그녀의 손에 총이 들려져 있었는데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그녀의 사인은 타살이 아닌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자, 정황상 자살로 보이긴 하지만 자꾸 합리적 의심, 그죠? 자살로 보이게 하려고 누군가가 작전을 짠 게 아닐까라는 그 의심이 자꾸 생기긴 하는데. 밀실 트릭이나 이런 거 쓸 수도 있잖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스타렌의 여인과 평행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마치 평행 이론처럼 2805호의 여인 역시 신분을 알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타렌의 여인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 케이스가 비슷한데요? 네. 근데 호텔에 체크인을 했으면 일단 뭐 서명이랄지 이런 거라도 개인정보 조금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필적. 그렇죠. 네.
체크인 당시 사용했던 제니퍼 페어게이트라는 이름은 가명. 그리고 사후 부검과 조사를 통해 그녀가 기록한 나이와 주소, 회사명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단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녀가 총으로 자살했다면 손에 발사흔이 남거나 피가 묻어야 하지만 당시 사건 현장은 현장까지 피가 튈 만큼 처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이상하리만큼 아주 깨끗했단 겁니다. 자, 이 기묘하리만큼 비슷한 두 여인의 미스터리한 사망사건. 이 정체불명의 두 여인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8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 일본의 오카야마현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히메사카 동굴 속 지하호수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자는 탐구 동아리 회원들로요. 그들은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인 나구라 유우키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니, 동굴 탐험 같은 건 보통 이렇게 단체로 다니지 않아요? 혼자 이렇게 실종될 수가 있나요? 길을 잃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몰려다니고 막 그러지 않나요? 몰려다니다가 괜히 여기 신기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혼자 길을 잃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전 11시 30분 나구라를 포함한 5명의 회원들이 동굴 탐험을 시작했고 오후 2시쯤 동굴 속에 있던 지하 호수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들어간 나구라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아, 근데 아까 오후 6시 15분에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오후 2시에 실종이 됐으면 실종되고 신고하기까지가 한 4시간을 그냥 날린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찜찜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동굴 입구와 사건이 발생한 지하호수는 편도로 한 1시간 반 거리. 예, 동아리 회원들이 오후 2시에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4시쯤에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지만요. 그렇죠. 이 2시간이 넘는 긴 공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백에 대해서 동아리 회원들은요. 아니, 거기 길이 워낙 험해서 헤매느라고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일단 경찰은 실종된 나구라를 찾기 위해 6일 동안 밤낮 없이 수색했지만 끝내 나구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호수는 물이 매우 탁해 잠수나 수영을 하기엔 적절치 않은 곳인데요. 그리고 지하호수로 향하는 구멍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와이어와 로프를 이용해야 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구라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회원들은 와이어와 로프를 철거하고 모두 함께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봐요, 장비를 다 걷어 나오면 나구라가 이제 호수에서 나왔다 쳐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못 나오지. 네. 못 나오는 거예요. 미심쩍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아리의 회장과 부회장은 경찰과 기자를 피해 다니다 동아리에서 돌연 탈퇴했고요. 심지어 누군가 나구라의 SNS에 로그인해 나구라의 글들을 무단으로 조작,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저봐, 뭔가 있네. 단체로 어메야. 지금 범죄를 저질렀구만, 보니까. 무슨 내용이 SNS에 있길래 해킹까지 하고 조작을 하고 뭐 지우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 조작되거나 삭제된 글이 뭔지 궁금하네요. 어허. 뭘 감추고 싶었을까? 그렇지. 뭘 조작했을까? 나구라는 어쩌다 지하 호수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아니, 함께 동굴 탐사를 떠난 게 맞긴 한 걸까요? 1979년 5월 23일 일본 교토 나가오카 쿄시. 직장 동료 사인 아카시 에이코와 미즈노 케이코는 함께 고사리를 캐기 위해 야산으로 향했지만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두 사람. 두 사람 모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있었고요. 사인은 각각 질식사와 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질식사? 아니, 목격자나 뭐 범인의 흔적이나 증거품 이런 거 없어요? 이거야말로 원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긴 했지만 지문이 지워져 있는 상태.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사건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다잉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자, 사망한 아카시의 옷에서 발견된 영수 중에 연필로 쫓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남자 나쁜 사람. 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는데요. 명확하게 써놨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상착의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던 데다 더 이상한 점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연필 심은 발견됐지만 연필은 발견되지 않는 등
다행 메시지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아니죠. 한 가지는 분명한 거지. 저렇게 그렇죠? 썼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단독범 소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 모르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시신에서 사건을 해결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또다시 발견됐는데요. 두 피해자들에게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과 채모가 발견된 겁니다. 아, 체액하고 채모 나왔으면은 DNA.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DNA 검사하면? DNA. 네. 안타깝게도 그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DNA를 알아낼 수 없었고요. 다만 혈액형, A형 혹은 O형이란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해 범인을 검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그 산에서 고사리를 캐고 있었는데 칼을 든 남자가 말을 걸어왔었어요. 자, 사건 발생 1년 전 범인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남성을 본 목격자가 등장.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어 수사에 나섰지만 역시나 그 남성이 누구인지 범인이 맞는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고요. 지금까지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으로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27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날 카라스코사 카를로스는 처제 부부의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본 뒤 오후 6시 50분경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상류층들의 클럽하우스 카르멜 컨트리클럽에 위치한 자택으로 돌아갔는데요. 자, 여러분, 카를로스가 집으로 간 시간 언제라고요? 오후 6시 50분? 정확합니다. 6시 50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광경. 그의 아내 마리아가 2층 화장실 욕조에서 피를 흘린 채 고꾸라져 있었던 겁니다. 아, 되게 저기 출입이 통제된 무슨 고급 아파트 단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강도가 들어가기 힘든 곳일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녀는 끝내 사망. 다음 날인 10월 28일 남편 카를로스와 마리아의 형제들은 마리아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누나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어떻게 욕실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죠? 가족들 사이에서 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요. 이후 몰리나 피코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너무 장례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같은 느낌? 그죠?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서서히 드러난 의혹들. 자, 첫 번째 의문점, 사망 진단서. 마리아의 가족들이 끄는 사망 진단서에 그녀의 사망 요인은 비외상성 심장마비. 게다가 사고 발생 장소마저 카르멜 컨트리 클럽이 아닌 다른 곳으로 표기돼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망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돼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의문점, 부검 결과. 12월 2일 마리아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머리에서 다섯 발의 총알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문점, 증거 은폐. 그렇지. 가족들이 사건 현장에서 작은 납조각을 발견했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해당 납조각을 변기에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정화조 수색 작업 끝에 납조각을 발견. 마리아의 두개골에 반사되어 나온 여섯 번째 총알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알이 나왔어요? 저걸 왜 변기에 버려? 이후 남편 카를로스와 가족들은 살인 및 증거 은폐죄로 기소됐고요. 2007년 6월 7일 남편 카를로스에게는 가중 증거 은폐죄로 5년 6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인정되지 않은 거네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럼 대체 왜 저 증거를 다 숨기려 했냐는 겁니다. 2016년 카를로스가 증거 은폐죄에 대해 항소하면서 마리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당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갈비뼈 골절이 발생했는데 골절된 갈비뼈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1시간 전인 오후 6시 30분에 이미 사망했다는 부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축구 경기 봤던 시간보다 20분 전이네. 그러면 남편에게는 시간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시각 남편 카를로스는 처제의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미국 최고의 아역 스타인 6살 존 베넷 패트 리샤 램지. 램지는 뛰어난 미모와 끼로 수많은 어린이 미인 대회상을 석권, 미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정말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때는 199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치고 고요하게 방에서 잠들었던 딸 램지가 다음날 새벽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부엌 쪽 계단에서 발견된 의문의 편지. 딸을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11만 8천 달러를 준비해. 램지를 납치했다는 협박 편지로 다급해진 엄마 패시는 은밀히 경찰에 신고, 경찰과 함께 납치범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추가 협박 전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수사를 위해 램지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을 경악하게 한 것. 바로 이 집에 지하 와인 창고에서 램지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뭐야. 우리 애기 벌써 죽었네. 뭐야. 이미 그렇게 해놓고. 이미 죽인 거죠.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쵸. 진짜 파렴치한 놈이다. 그렇게 수사에 혼란을 겪던 중 경찰이 지목한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사망한 램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왜 딸을 죽여요? 왜? 가족들이 왜? 가족들에겐 보석 같은 존재 아니었을까요? 왜? 그 동기가 없잖아요. 경찰은 범인이 요구한 금액에 주목했습니다. 11만 8천 달러. 저도 저 숫자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금액은 놀랍게도 램지의 아빠 존이 연초에 받은 보너스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협박 편지는 그 집에 있던 종이와 연필로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램지의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사설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진범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왜 11만 8천 달러지? 보너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누군가. 보너스를 얼마 받은지 알고 있는, 그죠? 어쨌든 일면식이 충분히 있는. 면식범. 네. 범인을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 경찰은 램지 집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하지만 모두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석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헐. 그러던 중 사건 발생 7년 만인 2003년.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며 램지의 속옷에서 타인의 DNA를 발견. 용의자 160여 명과 일일이 대조했는데요. 결과는 모두 불일치. 가족들은? 의심받던 램지의 가족들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완전히 제3의 인물.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범인일 거네요. 램지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2006년 갑자기 자신이 램지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동 포르노 범죄로 체포된 존 마크 카였는데요. 난 램지를 사랑했다고요. 그는 의도치 않게 램지를 살해하게 됐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램지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는 불일치. 왜 그렇습니까? 결국 과대망상 환자의 허위 자백으로 결론났습니다. 아니 피해자도 있고 용의자도 뭐 한둘도 아니었고. 근데 범인은 결국 없고.